요즘 테이블 있는 집 별로 없을걸요, 근데? 저... 테이블에 주문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냥 각자 방 가서 먹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들 호승입니다. 지수 목소리를 가진 희재입니다. 블랙핑크 지수 씨 목소리를 많이 닮았다고 댓글에서 몰라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아파트요. 아파트요. 아파트. 근데 한국은 땅이 좁다 보니까 좁다 특히 서울은 보니까, 네, 그리고 서울은 너무 인구가 밀집되었다 보니까 맞아요. 아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집이요? 진짜 저런 집이요. 딱 주택가. 그리고 앞 조그맣게 마당 같은 거 있고 그 앞에서 잔디에 물 뿌리는. 근데 이거 스프링클러 돌아가지. 그것도 있고 옛날 영화 보면은 직접 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있죠. 강아지랑 놀고 막 애기들 나오고 약간 이런. 저런 가라지도 있어요 항상. 아 맞아. 이런 느낌이지. 진짜 많이 봤어요. 할로윈 데이 때 이런 집 가서 보통 이런 집들은 두드리면은 똑똑이 아니야. 같이 문이랑 그 창문까지 흔들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철문 중 네 그런 건데 이거는 약간 원목을 좀 사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집 앞에 항상 이런. 저렇게 저런 풀이 있더라고요. 꼭 의자가 몇 개씩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네. 이렇게 그리고 창문도 되게 많고. 한국의 집 앞에요? 자전거요. 아,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딱 영화에서 진짜 많이 일단 많이 일반적인 나오는. 집.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날씨 너무 좋다. 잔디 정돈 잘하셨다. 맞아. 저거 필수로 해야 된다고요. 미쿡인이라면. 맞아. 많이 봤어요 영화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저 항상 이게 카펫터 했다고 밑에. 집을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요. 이게 집이 우리는 온돌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찬 기운이 올라오는데 이 카펫을 좀 돕는 막는 맞아요, 역할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따뜻하더라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쇼파가 우리는 이렇게 마주 보게 되지 않아요. 한쪽으로만 돼 있죠. 그렇긴 하죠. 주로. 그렇긴 하죠. 일반 양이고 TV만 있는데 여기는 맞아요. 마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좀 더 건물이 넓다 그러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거실에 탁자가 없어요. 난로 벽난로 있는 분들 그죠, 거의 없죠. 없죠. 아파트에는 없죠. 불가능하죠. 있으면 큰일 나지. 진짜 사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저기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내려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내려오시더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창문을 타고 내려오셨어요. 램프요? 맞네. 근데 램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램프가 필요성이 있나요? 은은한. 어두워요 상대적으로. 맞아 우리 집엔 저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백열등이라고 했다? 흰색 등이 많은데 외국이 되게 예쁜 게 노란 등이에요. 뭐라고 해야 하나 그게? 되게 맞아요, 노란 불빛이 나와서 되게 맞아요, 예뻐요. 맞아요. 저는 저렇게, 해요 근데. 저렇게 크게 못하고? 저 크게는 못하지만 저희 네. 집은 해요 항상.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엔 아예 안 해요. 근데 그거 치우는 게 힘들어서. 진짜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죠. 계단 맞아. 맞아요. 맞아. 꼭 그리고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은 그래서 저는 딱 저거 생각했어요. 계단. 계단. 맞아요. 저렇게 액자들이 저, 많아요. 데코레이션이죠 항상. 네 저렇게 액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2층 집을 살았는데 그 숙소 생활을 했는데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진짜 무슨 운동하는 기분이었어가지고 저는 1층 그냥 1층 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있어요. 바로 바베큐 파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그 물건들을 음식들이나 그거 날려줘요 보통 왔다 갔다 하고. 해리포터도 이런 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모가 여기로 나갔죠 풍선이 돼가지고. 근데 비 오면 걷어야 되고 먼지 쌓이면 털어줘야 되고 전 그런 거 귀찮아하나 봐요. 저는 느낌 분위기 좋아해요. 저는 효율성 예, 저는 약간 바뀐 것 같네요 진짜. 느낌 분위기 좋아요. 네. 이제 미국 오븐이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나라는 오븐이 잘 없어요. 오븐을 할 수 있는 게 어리고 전자레인지는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븐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국물 요리하다 보니까 이제 가스레인지가 많고 거기는 이렇게 굽고 뭘 찌고 하는 게 많아서 항상 오븐이 있어서 칠면조구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바베큐 파티 하면 또 그런 오븐에다 굽고 정말 우리나라는 딱히 오븐 쓸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빵집이나 이런데 머핀 이런 것도 굽고 하시니까 여기는. 맞아 맞아. 거기 주 식량이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음식 문화 때문에 진짜 저희 집도 오븐이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잘 사용하지 않죠, 상대적으로. 진짜. 그쵸, 그쵸, 항상 있죠. 우리는 요즘 우리는 그 조리 공간 대신 그 뭐냐 하나 저거 가스레인지 대신 그 인덕션 있죠. 인덕션. 우리는 인덕션이 많이 생겼죠. 저런 위에는 밥솥 약간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여기는 요리를 할 때 벽을 보기보다는 약간 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오셨어요? 하면서 맞네. 세팅하고 오셨어요? 이런. 좋은 거 같은데요? 저희 집이 약간 그런 구도거든요. 공간을 잘 활용한 것도 있지만 집이 커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디자인 집도 되게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집 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는 집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테이블 있는 집 별로 없을걸요 근데? 테이블에 주문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냥 각자 방 가서 먹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거실 나와서 약간 의자처럼 돼 있는데 이거를 식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약간 조그맣게 1인용으로 그래서 그냥 거기서 각자 먹어요. 저희는 마주보고 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식할 때 좀 외식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저 영화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란다 쪽으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 맞아,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침대가 네. 벽면에 맞아, 붙어있는 쪽이 많은데 공간 때문에 네, 이런 거 보면은 또 가운데 또 많더라고요. 높이도 높아요. 조금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안 높아도 매트리스 하나만 깔고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공간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맞지. 해요. 우리나라는 조금씩 베개는 좀 적을 수 있지만 수많은 카카오 인형을 받기로 했어요. 아,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진짜 카페트는 항상 이제 일반적으로 카페트가 있고 이 온도를 바닥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진짜 커요. 미국에서는 저 침실에 이렇게 밑에는 앉진 않거든요. 잘. 아... 밑에 잘 안 앉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자 용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침대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굳이 침대 위에 안 앉고 그냥 바닥에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요즘에 이게 겨울 되면서 요즘 그거 샀거든요. 발열 텐트라고. 이렇게 텐트처럼 되게 돼서 텐트 위에 텐트 칠 수 있어요. 쭉 잠그면은 진짜 나만의 공간이에요. 거기서는 나가기가 싫어. 혹시 거기서 진짜 핸드폰을 봐도 영화를 봐도 되고 그냥 신기하다. 저건 좀 독특하네요. 차량 표지판이 저기 위에 있는. 아, 저거 인테리어다. 그쵸. 우린 다 한 공간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리고 바닥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화장실을 못 가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일단 물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빠지는 데가 아~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세면대 밑에도 있는데 여긴 욕조에만 연결돼 있어가지고 샤워 커튼을 쳐야 돼. 안 그러면 물 세면은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어. 맞아. 그래. 이게 달라. 아예. 우리는 여기 막 물기 있잖아. 물기 있죠. 저희는 절대 카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다른 점입니다. 이게 뭘까요? 드럼 세탁기인가요? 아! 기숙사나 뭐 가면은 꼭 있어. 건조기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건조기? 세탁기가 따로 있고 건조기가 따로 있어. 건조기가 옷이 줄어들어요. 맞아요. 저는 자연에서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응, 근데 정말. 빠지지? 빠뜨리면은 아, 그죠. 못 나와. 진짜 좋아. 내가 해보니까 나는 빠지면 맞아. 아, 그죠. 진짜 저 가라지. 가라지가 무조건 있어야 돼. 여기 온갖 잡동사냥 다 있어. 맞아요. 창고지, 우리나라 치면 창고. 맞아요. 여기는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신발 신고 들어가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아, 바닥 차이? 알지. 저거 진짜 달라요. 완전 달라요, 느낌이. 바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온돌이라는 게 참 큰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아, 저는 이런 거. 부엌. 아, 부엌? 아, 저 아일랜드, 부엌이 아일랜드 좀 테이블. 제일 많이 탐나요. 그치. 누군가랑 보면서 요리를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오면은 마주보면서 인사를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저는 좀 탐납니다. 약간 2층 같은. 아. 2층이나 뭐 그런 다락방 같은 경우 있는 게 되게. 뭔가 전 그런 거 좋더라고요, 약간. 큰 집이요. 큰 집이요. 큰 집. 근데 뭔가 제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따뜻한 집이 좋아요, 저는. 아, 저 맞아. 따뜻한 집 최고지. 집은 약간 보금자리한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좀 코지한 느낌이 최고지, 맞아요. 그리고 전 제 옷장이 하나 있었어요. 아, 방 하나가 다 옷장. 남자들은 약간 그런 서재나 약간 영화관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게임 할 수 있고. 게임. 오늘은 저희가 미국에 있는 일반 집들, 물론 다 본 건 아니겠지만 어느 일부 집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일단 멋있었어요. 살고 싶네요. 차이점도 많고. 차이점 진짜 많았어요. 비슷한 점도 많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다 근데 그 나라에 맞게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그럼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